이 맛이 뭔지 알겠어요. 김내가 아니면 고릴라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관찰하고 또 그것들의 세밀한 표정과 움직임을 직접 연기하고 표현하는 모션 디렉터 김웅래입니다. 그런 재주를 가지신 꾼들을 찾아 저 김웅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. 검은색 오는 기가 느껴질 정도예요. 이 한겨울에 대나무들도 얼어서 굉장히 단단해져 있거든요. 아이!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쭈꺼물 만들고 있는 황인진 명인이라고 합니다. 검술 실력이 어마어마하세요. 그냥 칼이 나오면은 네. 칼날이 잘 나왔는지 늘 테스트를 해요. 쭈꺼만 만드시는 게 아니셨어요? 예, 예, 이렇게 증검도 하고 이 대밭에서 나온 이 대나무 검 손잡이에요. 이 대나무로 만든. 이렇게 대나무 숲에서 선생님을 뵈니까 이 조선시대 특히 무사 백동수가 있었던 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무사 백동수가 한번 뵈보셔요. 제가요? 네네. 네. 예. 이야. 증검을 잡기 전에 네네. 몸을 좀 푸셔야 돼. 오케이, 됐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이게 네. 날창날창거려서 잘 베일까요, 이게? 아, 그런 것을 베야죠. 그런 것을 베야 무예인이죠. 치면 이렇게 반동이 생겨서 안 베질 것 같은데. 예, 네, 아, 잘 베지. 이게 주검입니다. 네. 이 주검으로 한번 베보시죠. 어? 어? 이야. 아, 이거 대나무잖아요, 선생님, 진짜. 네, 대나무예요. 야, 이거 진짜 칼 같은데요? 네. 아, 근데 많이 가벼워요, 선생님. 촉! 이야! 쇼 비즈니스. 쇼 비즈니스. 이렇게 똥통 잘 잡는 사람입니다. 이게 이 분죽을 엮어서 해놓은 거예요? 와, 이게 이 분죽을? 한 땀 한 땀 이렇게 엮으신 거라고요? 어, 이거 너무 촘촘해요. 주검은 황실에서 네. 임금이 국제를 모실 때 사용했다고 해요. 국제면 나라 제사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예요? 설렁탕에 유래가 된 선농당이라는 곳에서 네. 기우제를 모실 때게 사용하신 걸로. 와, 이건 정말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검집이겠네요, 이건. 하나밖에 없죠. 이 작품 만든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일본에서 전시도 했고. 그럼 제가 일본에 가서 전시까지 했던 이 대나무 칼로 오일을 뱀 거네요, 지금. 그렇죠. 슉! 슉!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썼던 큰 장칼을 한번 쓰셔도 될 것 같아. 너무 커가지고 그거 못 휘두른다고 원래 하는... 쓰던 칼은 아닌데 소형화 시켜놓은 게 있어. 아, 조금 작게? 네, 조금 작게. 제 키가 187입니다. 네. 우와, 이게 우와 장난 아닌데요? 이건 못 뽑아, 이건 못 잡아줘야 뽑아. 잡아줘야겠죠? 이... 이야
와. 와, 막 칼을 잡으니까 힘이 솟는다! 이야! 쟤! 네네네. 후! 후! 아, 좋다. 눈이 쌓인 대나무밭. 네. 어때요? 좋죠? 아, 너무 좋고 뭔가 일부러 누가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눈이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것도. 저희 집에 가면은 아주 신비한 대나무가 있는데 담벼락이 다 대나무예요. 이게 맹종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두꺼운 대나무는 맹종죽. 같은 맹종죽인데 네. 얘는 금명 맹종죽이라 해서 황금 대나무예요.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집만 지금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담양군에서는 이 대나무를 문익점 대나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. 일본에 계시는 스승님이 네. 저희 집에 오실 때 자기 마당에 있는 거 대뿌리 세 개를 가져오셨어요. 대나무의 결이 황금빛이 이렇게 감도는 것 같아요. 오, 냄새. 와, 나무 냄새 너무 좋아요. 네, 여기서 작업을 해서 작품이 나오는 공간이고요. 아니, 선생님. 예전에 꽃미남이셨네요. 야, 그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조자룡 같은 이미지세요. 젊을 때 다 흘러간 세월들이죠. 죽검장이라는 건 정확하게 뭔가요? 죽검장은 말 그대로 대나무로 칼을 만드는 사람. 그런데 대나무로 만드는 칼은 우리 뭐 환도장, 장도장 이런 거와 달리 네. 살인을 하는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.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칼을 만드는 거라 이렇게 활인검 네, 생각하시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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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. 네. 자, 이게 와, 선생님 이게 뭐예요? 이게 이 칼도 신검 종류인데 검집이나 손잡이가 다 대나무로 돼 있어요. 칼날도 대나무예요. 근데 어떻게 마디가 이렇게 촘촘히 있어요? 그것 또한 자랄 때 껍질을 까서 미리서 만들어 놓은 거죠. 세월을 두고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대나무는 신한테 가장 근접해 있는 이러한 사물이고 매개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칼에도 대나무를 칼날을 썼던 거예요. 등 문질러내고 배 문질러내고 살이 많은 것일수록 좋은 칼이 나오죠. 또 작품 하면은 보통 뭐 한 달 신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년 걸렸지만 지금은 보름 정도면은 뭐 신검 한 자루 정도는 나오고 여기는 칠방인데 제가 지금 신검을 제작 중에 있어요. 주칠이라고 하죠. 주칠. 네네. 네. 자, 주칠에서 신검은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칼인데 그 칼이 가장 한국적이다. 유물들을 복원하고 복제할 때에 단 하나라도 그분들의 생각을 내가 찾아내고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감명이거든요. 우와, 우와. 야, 바로 나무를 만들어버리시네. 칼만 만들어가지고는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. 여러 가지 공예품을 접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필통은 일반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싹 파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대나무는 자르기만 하면 나와요. 지병이 좀 있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시골로 요양으로 왔는데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했던 게 죽세공예고 자연스럽게 이 길로 접어든 거죠. 또한 내가 그 속에서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단어죠. 죽검이란 단어가. 저희가 게임 모션 캡처에서 검술로 네. 정말 일가견이 있으신 네. 정용현 배우가 오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창 치르고 역시 배우들이다. 창 오케이 여기까지. 만족하네요. 허리가 경쾌하니라니 배로 막 후려쳐도 괜찮아요.
잘 된다 이 칼. 원래 남자들은 칼 좋아하죠. 더군다나 좋은 칼을 만지니까 너무 좋네요. 네, 좋은 칼 만질 때 기분이 있어요. 야. 네, 아주 훌륭해요. 보람 있습니다. 만든 보람 있네요. 네. 오, 좋습니다. 밥. 자, 이게 밥이 잘 됐어요. 우와. 우와, 이거 색깔 봐. 이건 예술이다. 야, 요거. 네, 요대로. 안 잘라주셔도 돼요. 이거 가능해요? 아, 그럼요. 그대로 반 접어서. 야. 너무 맛있어. 너무 잘 익었네. 어쨌든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주검장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. 닦아놓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. 가시던 분도 만나고. 그래도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. 제가 미술관을 하나 하고 싶어요. 미술관이요? 네. 강감찬 장군의 칼도 볼 수 있네. 김유신 장군의 칼도 볼 수 있네. 숨겨진 복음의 역사를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과연 지금 어떠한 칼이 나와 있을까. 그 칼을 만들고 싶어요. 이 시대의 그 칼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쉽게 다녀오죠.